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당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수중리에 있는 명당짜리 기촌 전주택부지 주말농장 농막주택부지 농지대장등록지 농업경영체 등록지로 활용가치 있는 참한 땅이 하나 나와서 잠시 후 현재 수중리 마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들어가지 말고 좌측으로 빠져서 들어갑니다. 접근성이나 또 건설 기계 장비 들어오는 데는 목적지가 오른쪽에 큰 어려움 없이 잠시 후 진입할 목적지가 수 오른쪽에 있겠습니다. 도로폭이 3m, 4m 정도 돼 보입니다. 본 도로는 국유지 도로입니다.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앞에 전원주택 잘 지어놨잖아요. 오늘 소개하는 목적지는 5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요 땅입니다. 바로 지금 좌측편에 매실나무가 식재되어진 땅이네요.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명당짜리 전원주택부지 괴락적인 지적경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단부 폭이 24m, 상단부 폭이 29m, 그 다음에 앞뒤 길이가 약 6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우측편에 구고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수도 배관공사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160평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부지 면적은 총 400평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광역상수도 연결 가능하고요. 전기통신시설 인입 가능합니다. 자, 본 땅 앞으로 하수도 배관공사 가능하고요. 앞자라 진입도로 공사, 덮개공사 조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차량도 스무스하게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용도는 전원주택부지 그리고 주말농장 농막주택부지 그리고 농지대장등록지 농업경영체 등록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100평을 전용받아서 건물 40평 짓고 나머지 300평은 이거는 농지대장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지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어느 방향으로 건물지면 되겠노?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6시 방향입니다. 정남향으로 건물을 앉히시면 됩니다. 농막도 6시 방향으로 앉히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명당짜리 땅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틀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본 도로는 국유지 도로입니다. 사유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이웃과 오손도손 정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전원주택이네요. 그리고 뒤쪽에 산소도 많습니다. 양지바르기 때문에 산소는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뒤쪽 다 쳐다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앞에 쭉 보지 뒤에는 묘가 있다 하는 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오스럽다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땅 위치는 명당짜리 땅은 이 위치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2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국유지 도로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은 초전면 소재지로 가는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은 수중리 끝동네로 가는 마을입니다. 도로가 끊깁니다. 본 땅을 사서 장보기라든지 이런 거는 초전면 소재지에서 장을 보시면 됩니다.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배산 임수격의 참한 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쪽에 산 앞에 천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땅을 사서 건물을 이 방향으로 뒤때려 봅니다. 6시 방향입니다. 정남향으로 건축을 하시면은 뷰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전망 뷰가 좋습니다. 가야산도 살포시 보이고 또 동네 주민들하고도 충돌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땅이기도 합니다. 도로폭이 넓어서 건설 기계 장비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땅 앞으로 그 U자형의 구고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자락에 또 축대공사도 일부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본 땅 우측편에도 구고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산에서 짐승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집마다 댕댕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 짖는 소리 소음 좀 있습니다. 여기도 구고공사가 되어져 있고요. 6시 방향으로 건축할 수 있으니까 좌향이 아주 좋습니다. 자, 나중에는 들어가는 진입도로 공사는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는 사과나무도 심어져 있는 것 같고 앞전에는 매실 농장으로 활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실나무가 연식이 좀 되는 매실나무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완만해서 뒷돈 들어갈 끼 없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오랑면 수중리입니다. 부지 면적은 400평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160평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목이 전이고요. 전기통신시설 인입 가능하고요. 광역상수도 연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360도 철망 울타리 처져가 있습니다. 산짐승들 못 들어옵니다. 고라니는 펄쩍 뛰어서 넘어 들어올 수는 있겠다. 멧돼지는 못 들어오겠다. 뒤쪽 폭이 29m 정도 되고요. 뒤쪽부터 앞쪽까지 한 6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면 길이가 전면 폭이 24m 정도 됩니다. 주택 딱 두 채지면은 멋지겠다. 뒤에 산이고 앞에 전망 뷰가 아주 좋습니다. 개를 너무 많이 키운다. 자, 상단부까지 올라왔습니다.
요가 상담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요 땅 찍고 있습니다. 땅 사진 찍고 있다고. 요 사장님께서 땅을 파신다 그래가지고. 아, 또 뷰가 좋다. 아, 또 이웃집 어르신인데 너무 좋으시다. 요거는 오마이 갓인데, 오마이 갓. 오마이 갓, 뭐, 갓입니다, 갓. 나물 갓. 뷰가 정말 좋다. 매실나무를 제거하고 보면은 확 트여가지고 속이 시원하네요.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뷰가 정말 좋네. 근데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이 개를 안 키우면 안 된대요. 지금 이 뒤쪽에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많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막심하답니다. 어쩔 수 없다. 이 땅을 사면 또 개 한두 마리는 키워야 되겠다. 또. 근데 이 땅은 그 울타리가 쳐져 있어 가지고 뭐 산짐승들은 안 들어오겠는데요. 보고 토목공사는 앞자락에 조금 하면 되고 나중에 집질 터져버리면 조금 도와가지고 축대공사 쌓고 그 위에다가 좀 높게 기초공사해서 건축을 하면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막 같은 것도 저 뒤쪽에 놓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수가 400평이다 보니까 요거는 그 용도가 일단은 농막을 먼저 갖다 놓고 농지 대장 등록, 농업 경영체 등록, 지금 매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감나무도 일부 있고 뒤쪽에 여기만 나중에 뭐 유실수를 좀 더 심든지 아니면은 채소를 좀 갖고 튼지 그래 하면은 약 400평 가까이 농업경영체 등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경작 크기만큼 평수만큼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리가 좋아가지고 두 사람 돌아가지고 전원주택 짓고 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아라. 뒷돈도 갈 게 별로 없어요. 완만하고 또 앞 전망 뷰가 좋습니다. 본 땅에서 성주 읍내까지 한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대구성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인근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가 있네요. 저쪽 산 밑에도 전원주택들이 들어 보이고 또 바로 앞에도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괜찮다는 증거죠. 이 동네가. 양지 발라서 좋다. 일단은 땅을 사가지고 요 진입도로 덮개 공사부터 해가지고 요 공사만 조금 하면은 차량 진입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반 시설을 다 연결 가능하니까요. 전기통신, 광역상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 배관공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딥니까? 그리고 땅이 완만해서 뒷돈 들어갈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기촌 전원주택 부지로 급추천 드립니다. 전원주택 두 채 지으면 딱 맞겠다. 바로 옆에 있는 어르신네 네 분이 되게 좋으시네요. 인심도 좋아 보이고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월악면 수중리에 있는 기촌 전원주택 부지 소개를 다 했고요.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를 원하실 때는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